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신장을 뛰게 하는 이색 여행 살펴볼까요? 10위는 화산지대 하이킹입니다. 파나마 안통밸리 분화구 꼭대기에서 대자연을 느껴보세요. 9위는 상어와 함께 다이빙입니다. 호주 서부 닝갈로에 안에 모여든 300여 마리의 고래상어와 친구가 되어볼까요? 8000년 전 선사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로 떠나봅시다. 알제리의 타시니 미제르 국립공원이 8위. 7위는 66번 국도 여행입니다. 미국의 8개 주를 통과하는 이 국도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어제와 오늘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소형 크루즈 여행입니다. 무려 1500km에 달하는 콜롬비아 마그달레나강을 통과하는 데만 무려 7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5위는 교토에서 락 공연입니다. 문화재의 도시 일본 교토에서 하드락을 즐기는 구경스러움을 즐기라는데 와, 아, 너무 재미있겠죠? 4위는 불곰 관찰입니다.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무려 2200마리의 불곰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서만 봐야지 귀여운 거 아시죠? 쟤네 냉수입니다. 여러분이 스키를 탈 줄 알고 모험을 즐길 줄 안다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마을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3위는 조지아 오시굴리에서 즐기는 스키입니다. 2위는 모두를 위한 마라톤입니다.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끝난 후 이 코스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특별한 레이스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사파리 승마체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야생동물들의 순결을 최대한 가까이 느낄 수 있겠네요. 사자 곁에 갈 때는 심장 소리도 줄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여행이 제일 끌리시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심장을 뛰게 하는 이색 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